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그러면 제가 네. 질문을 할 타임인가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제 다 척척 아시네요. 그러면 저는 네. 아까 전에 제가 모래의 의미가 좀 네. 이렇게 영원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식상한 질문은 하지 않을 거고요. 아, 네. 속았습니다. 완전 속았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한 주인공이 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네, 별 보는 거를 좋아해서 얘 이 소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남자 애기인데 네. 그 애기는 나중에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나요? 아, 네네. 그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네,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망원경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한 명이 한 명은 약간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벽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근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망원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근처를 엄청 서성여요. 그러다가 그분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그 애기를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해가지고 집을 보여주는데 네. 그 집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그 분의 모습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의 상처가 뭐 있었어요. 뭐 전쟁으로 가족들을 잃고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그런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집에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그 사람의 이유는 너무 도피하고 싶은데 도피를 하는 게 별을 보면서 나는 그 별에 잠깐 도피해 있는다는 느낌을 도망가 있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든데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일을 나가는 이유도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별로 도망가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별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특이하게 표현한 거여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내가 정말 힘들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특별히 하는 자기만의 행동이 있는지 그랬던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그런 적이 있는지 네, 하는 행동이 네. 있는지 네 그러면 정민님부터 저는 네. 힘들거나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는 혼자 있거나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저는 좀 걷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그냥 걷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걸으면서 그냥 풍경도 보고 네. 그냥 뭐 하늘도 보고 그렇게 하면 생각이 많이 차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제 마음속도 네.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걷는 거? 걷습니다. 얼마나 걸으세요? 저는 제가 걷고 싶은 만큼 걸어요. 네, 제일 많이 걸어봤던 적은 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네. 그 앞에 개천가가 있는데 그 개천가의 거의 끝이었어요, 저희 집이. 네. 그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개천과 만나고 그 하나의 개천이 또 가다 보면 한강에 가요. 한강을 가요.
거기까지가 네. 제 기억으로는 거의 7, 8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대박.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네. 그러면 왕복 한 15km 걸었을 텐데. 네. 그쵸. 그쵸. 제가 물어보고 있죠. 네. 두 시간 이상 걷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두 시간 이상. 네. 아, 대박이네요. 그리고 너무 걷는 게 좀 그렇다 하면 뭐 자전거도 타고. 아, 자전거 타고? 네. 뭔가 그 강둑을 따라서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걷기가 네.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많이 느껴보셨어요? 걷기가 좋다. 걷기가 생각 정리하는데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고 네. 그러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동의합니다. 걷기가 정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꼭 15km를 걸을 필요는 없지만, 네. 네, 제가 좀 심했죠.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 배우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되게 네. 걷는 걸 엄청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정말 그게 생각 정리라던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잠시 뭐라 해야 될까요? 걸으면서 그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다음 누구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음 지영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영님. 지영님. 아, 네. 네, 저도. 네. 저는 이제 글을 쓴다거나 네. 그냥 감정에 대해서 글을 써본. 글을 쓴다거나 네. 나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막 그냥 감정이 너무 이렇게 힘들 때는 네. 막 이렇게 적어 이렇게 쏟아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정리를 해요. 아, 청소요? 네, 청소. 어. 그러니까 뭐 막 책상 이제 책상을 정리 책상을 뭐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하나는 조그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뭐, 닦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네. 네. 정리를 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네, 뭐 책을 읽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네, 시도하시네요. 네, 이제 정말 힘들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네. 지금 정민님 얘기처럼 저도 최근에는 네. 걷기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운동도 되고 그리고 정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 네. 정리하기에 좋더라고요. 네. 그냥 네, 이런 생각을 해보기에. 네. 저도 걷기. 또 두 분이 똑같으시네요. 이제부터 두 분이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마리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네. 네, 저는 힘들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잤어요. 그냥 자는 걸로 좀 도피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뮤지컬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도망가고 싶을 때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그 가족의 힘든 그런 저의 상황을 좀 예술로 승화하는 형식이지 않았었나라고 최근에서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간 스트레스 받고 하면 춤추러 갑니다.
춤추러 가거나 걷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멍 때리는 거, 높은 곳에서 경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이 자체를 제가 이사 온 지 한 이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 자체를 엄청 높은 곳을 잡았어요. 그래서 딱 창문을 열면 좀 경치가 보이는, 옥상만 가도 약간 내려다 보이는 경치, 그리고 5분만 걸어가면 한강 야경이 보이는 그런 곳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 한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경치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리는 안 합니다. 정리가 너무 하기 싫어요. 정리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안 하고 걷는 거, 경치 보는 거, 경치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음악 듣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걸 조금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같고요. 잠자는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자면서 도피하는 거. 마리 콘도가 뭐죠? 마리 콘도라는 게 뭐죠? 정리의 달인? 지영님, 마리 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성으로? 마리 콘도 저 처음 들어와서. 마리 콘도 요즘에 되게 많이 인터넷에서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게 일본 여자분인데 정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그 집들 정리 안 되는 집 있잖아요. 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막 엉망이 되니까 집은 물건은 쌓여가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고민인 사람들의 정리를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보면 이분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분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두 명 있는 일본 이제 여자분인데 남편분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되게 지금 모르겠어요. 미국이랑 여기 지금 저 이제 제가 있는 여기서도 유럽 쪽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남편도 이 사람 좀 그만 떴으면 좋겠다고 막 그 팝업창에 그렇게 많이 뜬대요. 이 사람에 대한 그 광고가. 저도 네. 지금 보고 있는데 검색해서. 되게 책도 버려라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보는 책 버려라 막 이러면서. 정말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지식을 지영님 때문에 얻어갑니다. 마리콘도. 제가 요즘 막 TV랑 이런 걸 잘 안 봐가지고 거의 좀 이런 데 뒤떨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민님 모셔서 한번 또 다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정민님? 네. 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들어보니까 그냥 거의 다 사람들은 특별히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진 않는다. 네, 뭔가 힘들 때 하는 행동, 각자 하는 행동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조금 더 놓고 싶은 감정에서 하는 행동들이니까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도망치고 싶을 때는 좀 도망가도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
뭔가 사회에서 계속 이겨내야 되고 뭔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잠시 쉬어도 되고 도망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마무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자신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소통하는 자리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